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가스 나용이 오늘도 인사드리고요. 여기에 객석에 계시는 우리 관객분들 박수 많이 주세요. 아셨죠?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아셨죠? 그래요. 진달래 품바님, 진달래 TV, 진달래 품바 TV. 그 창에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천삼호 감독님 채널에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트롯가수 나용이 TV의 채널에 계신 우리 꽃님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곡, 동전인생으로 시작해 볼게요. 박수 주시면 음악이 나올 거예요. 촬영 됐네. 고맙습니다. 광대 바로 주시고요. 방키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키 올려주세요. 난 몰래 아픈 사이에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웃던 샤넬고
뭐였지? 강남 이모님이 아우야씨 고맙습니다. 늘 보면 우리 커머님은 전투적으로 나오시더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 뒤쪽에 앞에 앉아있던 분들도 와 뒤로 자꾸 갑니까? 이쪽이 되게 시원한데? 왜 자꾸 뒤로들 가시지? 희한하네. 여기 더워요? 안 덥죠? 시원하죠 이모님? 그 왜 다 뒤로 가지? 내가 뭐 팔면 도망가려고 그러시게 다 거기 딱 서 있으시는 거죠? 앉아있으면은 팔아줘야 되니까 그지? 아니 삼촌 말고 뒤에 서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해요? 그쪽에 그 앉아 계신 이모 삼촌들도 해요? 할 거야? 할 거야? 해봐요. 대답 좋다고 숨 넘어가 갔다 정말. 골! 골! 그래 우리 디스코 메들리 한번 갈까요? 따봉! 원따봉 투따봉 메들리 2번 해갖고 여자회사 여자 하나 내려주시고요. 여자회사 하나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 날씨도 꿉꿉하고 더우니까 메들리로 갈게요. 그 뒤에 우리 품바님들 메들리 갈 때는 같이 쳐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까 이거 뭐야 우리 달달이 품바님 친척분이 주신 거고 또 우리 좋은 생각으로님 계좌원 감사드립니다. 좋은 생각으로님 알라뷰 징긋 감사합니다. 신나겠습니다. 메들리 준비됐죠? 자, 준비됐으면 노래 잘 들어달라고 노래 잘 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더 세게 주세요.
그래도 있으십니까? 그럼 뭐요? 아니 만지지는 말고 만지지는 말고 욕하지 마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게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습니까? 뭐가? 응. 알겠어.
월남의 달밤 여자에서 하나 내려주시면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현장 후원 무들풍님 고맙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살자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무돌풍님께서. 감사합니다. 월남의 달밤 듣고 또 이제 일을 하러 가셔야 돼서 일찍 가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아 이걸로 바꿔주셨어요? 어느 분이 저러고 스포츠에서 빵하고 사주셨어요? 스포츠 싸준 분이 누군지 안 보여갖고요. 어쨌든 시장님인 건 알겠어. 그 옆에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주신 우리 시장님 그리고 한 분 더 뭐 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실버몽커님이시구나. 실버몽커님 알라뿅 징긋. 시장님 알라뿅 징긋. 감사합니다. 월남의 달밤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린 놈은 나 메들리 부르고 있던 사람도 어디갔노. 아, 나 무들풍님하고 얘기하고 나눈 사이 갚았네, 다. 아, 다 도망가, 아니, 뒤에 계세요. 더워서 그런가 봐요. 달래품바님, 진달래품바님, 나하고 한 바퀴만 돌자. 어? 그죠? 자, 우리가 메들리를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불렀는데 이유는 저희는 엿장사라서 엿을 팔아야 되는데 이 끈적거려갖고 엿은 못 팔고 저희가 복분자 진리를 팔아요. 하나씩 드시면서 봐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아셨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나. 예! 갑시다. 출발! 자, 노래 월남의 달밤. 아니, 월남의 달밤은 이따가 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오라버니나 여여로 주세요. 오라버니나 여여로 주세요. 월남의 달밤은 바로 불러드릴게요. 자, 거기는 달달이 분바님이 가세요. 저기 먼저 갈까? 아니, 뒤에 먼저 가야 되는데. 거기는 잡아놓은 물고기라 뒤에 먼저 가자. 잠깐만 계셔 언니. 자 하나씩 꺼내서 의료폰을 보여주세요. 자 목소리 젤리 드시면서 보세요. 잠깐만 뭐야 지갑이 없어. 하나씩 드시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다니 아 저기 드시죠. 감사합니다. 그 아홉 빛나
죽을 줄 알았죠? 잘 알아보죠? 가시는 거예요? 왜 가세요? 가야 돼요? 어, 그래요? 어, 여기 분들 아니고 이쁜 분들 앉아 계셔서 엄청 그림이 이뻤는데 가셨구네. 참말로. 꽃당신 주세요. 월남의 달밤 주시고요. 꽃당신도. 어, 꽃당신은 그냥 원키로 주시면 돼요. 나 여자키로만. 여자키로만 주시고요. 월남의 달밤 우리 무돌풍님 신청곡 드시고, 아니 들으시고 가셔야 된다 그러시는데 불안해 죽겠네. 참말로. 월남의 달밤 올라갑니다. 무진장 불안합니다 오늘도. 어, 우리 아, 월남의 달밤 갑니다. 자,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눌러봐도 그리고 싶으니
보다니
춤 진짜 깜찍하게 주신다. 애기야, 춤 진짜 원따봉 투따봉이다. 엄청 깜찍하게 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래하는데 선생님 감춘한테 가서 탁 주시고 나 갈 때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분반님한테 뿅 가신 거예요. 닮았다. 두 분이 닮았어. 진짜 누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닮았네. 좋으시죠? 닮았다는 게. 그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닮았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게. 그죠? 아우 참 깜찍하시네. 나나 이쁜 거 나도 알아. 나도 알고 배도 그러고 궁뎅이도 그러고 딱 순심이 이 머리만 이렇게 딱 해도 선생님 딱 똑같네. 뒤태 딱 보면 쌍둥이인 줄 알겠다. 너무 똑같다. 이쁘다는 얘기예요 언니. 기분 나빠하지 마. 귀여워. 그럴까요? 결혼식 시켜드릴까? 싫어요. 싫어요. 왜? 좋다며. 아 결혼 상대자는 아니야? 네. 그래? 그냥 바라만 보면 좋은 사람이야? 그렇구나. 아 그래 바라만 보면 은행나무가 두루가. 은행나무 뭐 바라봐야 뭐 열매를 맺는다 가더만. 은행나무 자, 자. 나는? 순심이 오빠. 아 정말 기분이 상당히 나빠라구나. 아니 주객이는 내가 주객이고 있고 노래도 내가 부르고 마이크를 안 가. 좋댄다. 우리 순심이 분발이 좋아갖고 입이 귀에 걸리셨다. 어머 그리고 저러고 뒤태 멋있네. 야 아름답다. 근데 저분 닉이 뭐예요? 닉이 다솜 아 김다솜님이에요? 네. 어머 이름하고 똑같다. 외형이 어쩜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똑같아. 사돈 다솜이는? 저 딸. 아 언니 딸? 네. 언니 딸이 다솜이에요? 네. 그러니까 닉이 김다솜으로 쓰고 네. 있잖아 지금. 네. 이게 따님인데 따님 이름인데 본인 닉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 닉하고 분위기하고 딱 맞다. 방송에도 많이 들어봤는데. 내 방송에? 네.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두리뭉실에서 짱이야. 노래도 잘해요. 두리뭉실에서 짱이라고. 두리뭉실? 두리뭉실에서 짱이라고 대구. 갈다리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풍신 좋아한다고. 아 진짜? 오 경쟁자 붙었네. 어 김다솜 좋겠다. 엄청 좋겠다. 손심이 나요. 손심이 품바님이 다야? 내 인생이 다야? 갈다리가 더 좋아하는데. 난 아니야. 왜요? 못 말랐어. 갈다리 품바님 뺀지 먹었다. 그러고 살아? 어? 순심이 삼촌한테 지냐? 아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언제 그러면 좀 이제 뭐지? 그거 와 도망가서 계십니까? 여기 있다가 에? 그 아까 젤리 사줬으니까 젤리 앞에 딱 놓고 여기 앉아가 보셔도 됩니다. 집에 간다고? 뭐라 카노? 온다고? 온다고? 갔다 온다고? 알겠어요. 어디를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호롱풀 주시고요. 그 우리 서재성님도 오시고 실버몬커님. 갑자기 우리 실버몬커님 닉이 왜 안 떠오르냐. 실버몬커님도 계시고 그러시네. 오늘도 우리 매니저님 좀 출동하셨네. 감사드려요. 그러면 좀 슬픈 노래인데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오늘 울지 안 울지는 모르겠지만 안 울 거야. 울지 않을 거야. 미련일랑 주세요. 여자에서 하나 내려서 주시고요. 지금 우리 행복님이 좋아하시고 그 실버 몽크님께서 좋아하시는 미련일랑이라는 곡이 올라갈 거예요. 올려드릴 거예요. 이 곡은 행복님이 참 좋아하셔서 많이 주로 제가 자주 불렀는데 행복님이 좀 편찮으십니다. 하루 빨리 쾌차하시고요. 마음의 병도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 방으로라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행복님 기운 차리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쾌차하시고요. 그렇죠. 백모삼촌께서도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네. 미련일랑 올라갑니다. 차렷! 네. 겠네. 알겠습니다.
안 찍었는가 봐요. 찍었어요. 다시 경례. 하루속히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그 온화한 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이꾼님 분위기 파악 좀 하시죠. 뭘 오빠를 풀어줘. 풀어주기면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한다. 자 빠르빨리 속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빠 이 노래 아니에요. 그 오빠 아니야.
그럼 이 오빠 뭐에 한 거 갈게요.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뭘? 네, 이 오빠 뭐야? 그거는 그냥 여자 키로만 주시면 돼요. 어. 이 오빠 뭐야? 어, 오빠는 절대 우리 청에서는 안 되고요. 어, 이 오빠 뭐야? 올라갑니다. 자, 이 오빠 뭐야? 춤춰줄 사람 나와요 빨리. 진델레 품바님. 아, 감사합니다. 행복님 감사합니다. 빨리 퇴사하세요. 행복님 그거는 매너가 꽝이지 뭘 자꾸 던져. 아무도 안 돼요. 아셨죠? 야. 요 관객분들한테 한 돌도 다 막 이상한 행동하면 다 내한테 혼나. 혼나. 아셨죠? 막 하다 막 던지고 막 돌미를 던지고 막 그러면 뭔 써 사람이. 그죠? 그럼 이제 단장님 바꿀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도 별로 많은데 제가 조금 더 해야죠. 사람도 있긴 많은데 어? 200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 채워야 제가 채워놓고 마이크 드릴게요. 그럼 알겠어요. 우리 호롱불도 주시고 호롱불나 디스코로 주세요. 금순이 가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디스코로 주시고요. 저기 우리 무돌풍님이 좋아하시는 잊을 거야도 주시고요. 오늘은 아시? 너? 아시는 안 땡겨요? 여로. 그래요. 오늘은 여로. 여로로 갈게요. 이미자 가수님의 여로. 알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그 실방창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 또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으로 해볼게요. 준하님도 뭐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셨죠? 또 백행성? 너? 곰배령? 그럴게요. 자, 뭔 노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청곡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여로. 여로. 어, 이미자 선생님의 여로. 우리 실버몽크님이 좋아하시는 이미자 선생님의 여로. 그리고 우리 진달래 품바님은 젤리 바구니를 두고 나가십니다. 거기에 언니 오빠. 언니 오빠. 내가 불렀어요. 우리는 젤리 장사는 아니고 엿장사지만 위생을 위해서 젤리를 팔아요. 젤리 하나씩 드시면서 보세요. 갑니다.
내가 와 실버목포님 이름을 지우노 이라고 생각했더만 그 말씀이었구나. 아유 사대부님 제가 니나노 불러드릴게요. 니나노 먼저 주세요. 그 곰배령 신청하신 분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니나노 올라갑니다. 아셨죠? 소풍 같은 인생 주시고요. 사대부님 지금 한잔하고 계십니까? 내가 따로 마셨어요. 감사해요.
한잔하고 계시는구나. 다대부님, 맛있게 드시고요. 또 너무 과한 건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 소풍 같은 인생, 좋은 생각으로님의 신청곡, 소풍 같은 인생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뭐고, 곰배령, 신청하신 분 오시면 곰배령 올라가고요. 보고 싶은 당신도 올라가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한테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없지요? 없다. 그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소풍 같은 인생 올라갑니다. 좋은 생각으로니 차렷 켰네. 제가 창 읽으면서 하니까 신기하죠? 핸드폰도 안 보는데 여기 책 첨단으로 돼갖고요. 여기 이따만한 모니터 있어요. 이따만한 모니터로 우리 꽃님들이 올리는 채팅글이 크게 보여줘요. 눈을 크게 안 뜨고도 여기서 이러고 실눈을 떠도 다 보여요. 여기 완전 최첨단이야. 세상에 여기에 단장님이 얼리어도 편가 봐. 그래갖고 최첨단으로 해놔갖고 여기 모니터로 우리 꽃님들 이렇게 채널 걸어놓으면 그 채널에 채팅글이 다 보여져요. 이제 또 채널을 천사모 감독의 채널로 바꾸면 천사모 감독님의 채널에서 이제 채팅하는 게 보여지고 이렇게 다 또 진달래 품바님 채널로 옮기면 그 글이 보여지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따라할 줄 몰라요. 저는 기계치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멋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준하님 신청곡 곰배령. 어, 기다렸어요. 화장실 가셔갖고 곰배령 올려드리고, 보고 싶은 당신 올려드리고, 이제 듣고 싶으신 노래 없으면 저는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곰배령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실방 글 보여지는 게? 그러구나. 난 몰랐네. 단장님께서 미국에서 도입해 오신 건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보고 싶은 당신 제 타이틀곡 마지막 곡 하고 들어가고요. 진달래 품바님이시죠? 진달래 품바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롯 가수 나용희였습니다.
트롯가수 나영이 TV 채널에 계시는 꽃님들, 청산무 감독님, 진달래 품바 TV에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장님 가이드가 돼야지. 감독님은 채널 이름이 뭡니까? 나라가 좋다. 나라가 좋다 TV에 계시는 감독님도 구독자 시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